추워. 아, 제일 추운 날 요 크레인저를 처분하러 왔는데요. 리뷰까지 완성을 해볼게요. 오늘 영하 10도입니다. 추워. 블랙박스 떼다가 손 떨어질 뻔했어 지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빌판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뉴 그랜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빌팡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뉴 그랜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랜저 신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실 신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랜저 IJ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그 그랜저 IJ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신형 그랜저가 그랜저 IG보다 훨씬 길게 나왔어요. 정말 파격적이죠. 왜냐면은 페이스리프트는 보통 부분 변경, 조금만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길이도 커지고 디자인도 파격적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그랜저의 행보를 미리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뉴 그랜저와 연관이 있어요. 뉴 그랜저는 그랜저 1세대의 후속 모델, 즉 그랜저의 2세대 모델인데 굉장히 크기가 컸습니다. 전장이 무려 4980mm. 지금 그랜저 IG 신형이 4990mm. 네, 10m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뉴 그랜저부터 다음에 나오는 그랜저들이 크기가 다 작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대형 플래그십 자리를 그랜저 말고 에쿠스에다가 넘겨주고 대중적인 포지션으로 그랜저가 내려왔기 때문에 뉴 그랜저 다음으로는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지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현대자동차랑 따로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거기에 고급스러운 대형 플래그십이 들어가고요. 현대의 회사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순수 현대 마크를 달고 나올 차에서 그랜저의 위상을 이제 다시 올리기 위해서 크기가 커졌습니다. 바로 뉴 그랜저의 진정한 후속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뉴 그랜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뉴 그랜저는 당시에는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었던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 대형 세단의 자리를 에쿠스에 내주기 전까지는 최고의 세단이었고요. 당시 기아 자동차의 포텐샤, 대우의 슈퍼살롱인가 하는 차와 아마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랜저 1세대 갓그랜저가 워낙 성공을 했고 2세대 뉴그랜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둡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이 제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V6 6기통 엔진을 달고 나온 2500cc가 주력이었고요. 또 056 아이러니하게 지금 나오는 그랜저가 그랜저 IG의 240을 대신해서 2.5 엔진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겹치는 부분이죠. 여러가지 이유로 뉴그랜저는 현재 나오는 그랜저 신형의 어떠한 조상뻘 전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옛날 차지만 어떤 디자인을 했었고 지금 봤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면에 당시에는 뭐 패밀리룩이라고 없었던 요 세로형 그릴과 헤드램프, 그리고 본넷 위에 현대 마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뭐 지금 봤을 때는 고급스럽진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네요. 그 전에는 이 다마였는데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역시 휠은 작습니다. 네, 15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단순한 캐릭터 라인이지만 크롬 몰딩, 위아래로 크롬 몰딩, 그리고 창문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으로 멋을 주었고요. 뒷모습은 V6 2500cc 엠블럼과 현대, 그리고 이때부터 테일램프가 이어지는 디자인. 불은 가운데가 나오진 않아요. 불이 가운데가 나오지는 않는데 테일램프가 밤에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테일램프가 이어진 듯한 느낌이죠. 이거는 그랜저 XG에서 끊겼다가 그랜저 TG에서 다시 좀 붙었고, 그리고 그랜저 IG에는 이제 불로 붙고 이제 지금은 완성된 모델. 그러고 보면은 그래도 디자이너 분들이 그냥 새로운 걸 아예 창조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열일하시는 느낌이 나네요. 이 뉴 그랜저를 보니까 지금 신형 그랜저가 뭔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랜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역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어딘가 좀 아픈 소리가 나네요. 전동 시트는 없고요. 2.5 V6 엔진인데 옵션이 전동 시트가 없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네요. 희한하게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토가 이렇게 생겼구나. 액정이 없이 그냥 오토
버튼이 있고 여기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테이프가 들어갈 수 있는 데크가 있고요. 파워 시티 홀드가 있는데 요거는 미션 변속을 좀 다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스티어링 휠에 클러치, 크락션이 이쪽에 달려있는 게 특이합니다. 잘 되네요.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요. 두속까지는 에어백이 있지만 사이드 커튼 에어백은 없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요 밑에서 발로 밟아서 당기는 방식. 보통 대부분 여기서 끼리릭 올렸는데 이 기능만 들어갔어도 당시에는 최첨단 옵션 같은 느낌이 났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은 약간 아반떼 XD랑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요 각진 굴곡된 모양이 아반떼 XD랑 좀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우드가 들어갔는데 이 우드 색깔은 당시 유행하던 체리 목 색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끼의 요 버튼은 뭔지 아 요거 시트가 그래도 상당히 좀 신경 썼는지 등받이만 이렇게 안쪽에 따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에어컨이 여기에 프로트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에코 버튼,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컨디셔너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냉방 버튼이 될 거예요. 요걸 켜야지 차바람이 나올 거고 이거는 에어컨디셔너를 작동을 시키는 거. 그리고 바람을 이걸로 조절을 하고 온도를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이 아날로그 감성이 이때 묻어 있네요. 이거 소리 좋은데? 네, 이렇게 또 온도는 또 친절하게 숫자와 색깔로 설명이 돼 있죠. 안개등 버튼 있고요. 실내 구성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참 정감 있네요.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경우는 4개가 있는데 앞쪽에 내리는 것만 오토고 올리는 것은 또 오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윈도우 락이 있고 문 여는 버튼, 잠그는 버튼 있고요. 이쪽에는 이쪽에 옵션이 안 들어가 있죠. 요즘 차들이랑 다르게 옵션이 안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오토 라이트가 있는 척해서 이렇게 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토 라이트는 첨단 옵션이었거든요. 요즘은 흔하게 있지만 최첨단 옵션이었죠. 우적 감지 와이퍼가 있다는 게 특이하네요. 오토로 돼 있는 거는 우적 감지 와이퍼, 즉 창문에 센서를 통해서 비 오는 양을 보고 이제 와이퍼를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거는 당시에 거의 최첨단 기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키를 뺄 때 그냥 돌리면은 끝까지 안 돌아가고 여기 안전하게 락이 돼 있어요. 요걸 버튼을 누르시면 누르고 이렇게 돌려야 돼요. 좀 불편하긴 한데 키가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뒷좌석 한번 가볼게요. 운전할 수 있는 정도로 앉았을 때 레그룸이 좁진 않습니다. 근데 요 발이 불편하네요. 당시에는 거의 최고 긴 세단이었지만 지금 차들과 비교하면은 좁습니다. 이거 전동 시트 버튼이 있네. 최고급 세단답게 양쪽으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뒷좌석을 이제 엉덩이 부분을 앞뒤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커플도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음료수를 마시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커플도가 없습니다. 커플도가 없고 그냥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암레스트에 그게 다네요. 네, 헤드룸은 굉장히 넉넉하고 뒷좌석에 시트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승차감은 운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앉았을 때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뉴그랜저 감동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동이냐면 처음 타보거든요. 저는 이 뉴그랜저가 나왔을 당시에는 어린 시절이라서 이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시선을 빼앗겼다. 정말 뭐 꿈도 못 꾸죠. 저 부잣집은 어디 부잣집일까? 뭐 이런 정도 상상밖에 못하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타보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승차감 자체가 한 2000년도 초중반의 에쿠스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물렁물렁 거리고 좀 떠서 가는 그런 느낌? 물 위를 이렇게 흐르듯이 가는 느낌이 나고요. 이제 오래됐고 22만이나 탔고 오래됐고 예, 관리가 뭐 아무리 잘 됐어도 아무래도 그 예전 컨디션이 없겠지만 그런 세팅이라든지 이런 구성 자체가 그때 그 릴렉스한 승차감에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커서 그런지 좀 운전할 때 느슨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는 굉장히 오래된 차량인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폐차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너무 좀 아까워요. 뭔가 요즘 차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차를 탈 필요는 없겠지만 우와
우와. 그래도 옛날 향수 그리고 아직 굉장히 멀쩡하기 때문에 기능들도 다 작동이 잘 되고요. 창문도 잘 내려가잖아. 네. 창문이 잘 내려가요. 제네레이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폐차한다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생각에 폐차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엔진에서 이 엔진이 이제 좀 갈 때가 돼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밟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빼고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도 없고요. 생각보다 정숙하고요. 그리고 요 편안한 주행감이 참 인상적인 차입니다. 근데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게 노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찌끄덕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그 단점 빼고는 괜찮습니다. 추억의 뉴그랜저 리뷰였고요. 오래된 차 찾아서 많이 리뷰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차도 탈만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기가 막힌 중고차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손으로 못 빼 이거를. 이걸 눌러? 어휴 힘들어. We're the army.